그게 남강이야 지금. 그치? 오, 와, 불 들어왔다. 저기. 우리 그때 왔던 그 길 맞다. 그치? 그래, 맞아. 남가랑 별빛길. 자,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별빛이 내린다. 그치? 보여? 보여, 별빛. 이야, 이게 이 별빛길이야? 별빛이 보인다. 별빛이 보인다. 가보자고. 야, 괜찮다, 그치, 여보? 어, 진짜 하늘에 별 봐봐. 별빛이 보인다. 빠방, 별빛이 보인다. 우와. 자, 저기 진주성이지? 진주성. 멋지다. 그치? 이야. 임대차가 다닌 줄 알았더니 못 다니네. 이야. 자, 여기서부터잖아, 지금. 근데 여기 그거, 그 유등축제 하는 거 그거 띄워놨었는데 다 걷었나 보다, 그치? 농계가 어디서 띄웠을까? 어, 벽이야. 저기 있어요, 뭐, 농계바위 있어. 아, 저기 가면 농계바위가 있어? 응. 저 불 켜진 데 어딘가에 있겠지? 응. 그지? 아니야. 아니야? 밑에. 농계바위라고 써놨어. 아, 그럼 요 밑에, 저 밑에 바위 있는 거 저걸까? 그렇게 안 높아. 그럴까? 근데 일본 저기가 죽었을까? 죽었지. 여기가 아니잖아. 응? 여기야? 여기 후문. 후문 말고? 정문? 어. 여기가 진주성 정문이에요. 와. 아, 예. 아, 너무 늦게 왔나 봐요, 그죠? 안에서 보는 진주성. 와, 문 닫는다고 나가래요. 문 닫아요. 아이고. 그래도 와서 조금 봤어요, 조금. 여기서 밑에 한번 내려다 볼게요. 여기가 다 유등축제 하던 그 저긴데. 아, 세상에. 저기 전망대인가? 아니야, 저 위에 가면 호텔 그 있어. 호텔이지. 아니, 호텔 그 주차장. 호텔 주차장에는 안 되지. 아니, 호텔 아니고 그 전망대가 있어. 우측에 주차장 있어. 20년 전에 왔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대로라 이거. 근데 20년 지금,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내가 그대로.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아니, 주차장이 그때 여기 있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와보고 안 와봤는데 지금도 그때랑 똑같은지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 설마 뭐 주차장을 산 대지만 확대했지. 주차장 전망대 주차장 우측 요쪽 이쪽 알아. 오케이. 휴게소 전망대는 저쪽이고. 여기 주차장. 아, 여기 주차장. 이쪽 주차장. 오케이, 오케이. 저 앞에 주차장 좋다. 앞에 주차장 좋다. 오케이. 혼자? 좋다. 요 화장실도 있고. 오케이, 좋다. 좋아. 아, 깜짝이야. 여보, 저기가 저기다. 진양호 동물원. 그래. 진주성. 옛날에 하지만 말고. 진양호 동물원 앞에 주차장. 이게 지금 목련이 꽃봉오리가 망할 됐어. 아, 이거 냄새가 아주 구수하네요.
여기 지금 오늘은 소고기도 들어가고. 어, 냄새 보세요. 만두도 들어갔는데. 맛있는 냄새 많이 나갔죠. 거기다 이제 매생이까지 들어갈 거야. 어. 매생이를 넣는 순간, 완전히 좀 매생이가 완전 좀 자극을 한다. 그래? 그렇지. 매생이 완전 확 난다, 그냥. 매생이 이건 마지막에 잠깐만 들어야 되는데? 그니까. 이거, 미운 신랑, 옛날에는 미운 사위 오면은 매생이 꼭 끓여준다 했는데 지금 미운 사위가 없으니까 미운 신랑은 그냥 끓여주고 이쁜 신랑은 잘라서 넣어서 끓여주고 이래야 되겠다. 어, 이렇게 적은 게 아니네. 매생이가 많네. 푸르니까. 푸르지잖아. 많아. 푸르지잖아. 그렇지, 매생이 딱 넣는 순간. 이야. 매생, 매생. 오. 한 그릇. 어우, 아이고. 와, 진짜 매생이 막. 응. 매생이. 아, 난 그게 매생이가. 많이 퍼지잖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여보, 그거 봐, 여보. 미역이나 미역국 이런 거 봐봐라. 미역에 처음에 작은 녀도 자꾸 퍼. 부러지잖아. 와, 엄청 많다, 진짜. 그럼, 매생이, 저 매생이, 완전히 저 매생이다, 이거. 우와야. 오늘 아침, 매생이 떡국. 맛있어요. 매생이 넣고 처음 끓여봤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는 진양호 동물원 앞 주차장.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엄청 좋고요. 오늘 하늘도 아주 깔끔하니 예쁘네요. 일단 밥을 먹고, 밥이 아니라 아침을 먹고 나가서 산책을 하도록 할게요. 동물원 앞 주차장에서 어젯밤을 테스트를 하룻밤 보냈고요. 오늘 지금 날씨가 밝아갖고 주차장이 꽉 찼어, 꽉. 아, 여기도? 아, 여기 좋은 주차 장소가 있었네. 아하. 와, 와. 아, 여기가 거기네. 이야, 여기를 몰랐네. 세상에. 와우. 이야. 이야, 멋지다, 멋지다. 우와. 곳이었네. 오늘 날씨가 맑아갖고 물 색깔이랑 아주 그냥 너무 예뻐요, 정말. 야, 우와, 여기 호텔 앞에 향나무 두 그루가 엄청 커요. 이야. 자, 여기서부터 전망대가 100m. 올라가 보고 올게요. 사령 못 들어가고요. 걸어가야 돼요. 올라가 볼게요. 반성인데. 11시? 11시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주말이라서 오신 분들도 많고. 야, 정말 좋다, 그쵸? 불빛 좀 봐봐. 완전히 파래. 제가 진주에 와서 느낀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한적하다? 허젓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일단 주위에 보이는 풍경이 예뻐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한적하다, 허젓하다 뭐 이런 느낌의 진주는 그런 느낌의 도시인 것 같아요.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을 몰랐네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옛날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적어도 많아요. 편백나무가 쫙 심어져 있네요. 편백나무하고 벚나무. 자,
주차장에서 이 편백나무 숲 그 사이로 이렇게 데크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좋은데요? 다음에는 오면은 여기서 좀 산림욕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봐봐요. 새로 해놨나봐요. 그죠? 좋죠? 주차장 앞에 진양호 동물원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오는데요. 아이들하고 갈 곳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방학이라서 이렇게 뭐뭐 있나 한번 볼게요.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 비싸지도 않네. 여기에는 물개, 원숭이, 곰, 조랑말, 포니, 라마, 타조, 당나귀, 호랑이도 있네. 오, 사슴, 미어캣, 친칠라, 스컹크. 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여기 안에. 아, 여기까지 해놨죠? 여기까지 왔지? 이게 지금 다 주차 공간이야, 이게. 사람들 많이 올 땐 여기 다 한다는 소리 아니야? 이 집 왼쪽에 이게 다 편백나무잖아. 이야, 이거 산책하기는 대박이거든, 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계절이 와도 좋을 것 같아. 그때 어느 계절 와도 좋네. 한번 더 올 거야, 나. 놀 거. 그래, 이거 있잖아. 맨발 벗고. 맨발 벗고 한 바퀴 좀 해도. 맨발 벗고 해, 자기는. 난 신발 신고 할게. 그래서 나 힘들면 맨발 벗어야 돼. 알았어. 자기는 맨발 벗고 해. 진주가 문화예술 유네스코 도시라고 하네요. 와갖고 어제 와서 하룻밤 또 잘 보내고 가고 있습니다. 행복 저금하기였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